같이 어렸을 때처럼 풍부한 감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연이 허락한 건강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자연인 가족. 언제나 지금 같은 웃음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장난꾸러기 삼형제와 함께 사는 자연인 부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세 명씩이나 낳으셨나 봤더니 네.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말을 그냥 많이 드셔서 낳았지 않나 싶고 네. 이 닭볶음탕 할 때 보통 네. 감자 많이 그렇죠. 넣잖아요. 근데 마 넣으니까 좀 특이하네요. 맛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마가 조리법에 따라서 맛이 또 다르다고 하니까 마를 마이 드시소 마.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네. 마에 대한 사실 선입견이 있었어요. 마는 어른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밥 같은 것도 잘 먹는다고 하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사실 도시 아이들은 그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죠.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놀이감밖에 잘 모른대요. 근데 저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해맑고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까. 등교할 때 강아지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자연인도 마랑 고구마랑 가래떡 이렇게 막 그렇죠. 구워 먹었었잖아요. 네. 많이 출출하실 텐데 이번에도 함께 겨울철 주전부리를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북한 미녀들과 함께 떠나가 보시죠. 어떤 야생 신은하 걱정이 허당 이은혜 그녀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가장 한국적인 1%와 북한과 가장 비슷한 1%를 찾아내는 특별한 여행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분위기 좋게 한겨울 낭만을 한껏 즐기는데 안돼 추워 자기 신났다고 남 추운 줄 모르는 그녀들 왜 꺼내? 오 바람 봐요 추워요? 아니요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주제가 겨울 간식이에요 가장 고소한 거 닮은 와 이때 되면 가장 생각나는 간식이 있어요. 겨울에 추위를 녹이면서 야, 저 코 빨개진 거 봐. 있거든요. 그녀들이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겨울 주전부리. 북한의 향수를 자극한 것부터 한국에 와서 맛본 특별한 간식까지 1% 찾아 직접 시장으로 나섰는데. 와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잠깐만 저 용기나 의자에 불났어요 의자야 이거 건축 봐봐요 어? 용기의 정체는? 야 건너 있다 건너 전기방석 저리 가라 이 정도는 돼야죠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 북한에서 왔어? 네 오, 가만히 왔어? 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네? 도와줘야겠대요 안 돼요 거짓말이야 갑자기 놀랐어요 할머니 농담보다 북녀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으니 기계다 기계 이게 기계야 사람 손이야 현란한 손놀림으로 자유자재로 뚝딱뚝딱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이것의 정체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만들고 있어요 생선살로 만드는 어무 이게 대한민국 1%인 것 같아요 북한이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1% 그녀들이 발견한 1%는 바로 겨울이면 생각난다 대표 주전들이 먹고 싶다 정말 좋아하는데 뜨끈뜨끈한 국물에 쫀득쫀득한 어묵 한입 넣으면 온몸이 싹 풀리는 신통박통 서민들의 겨울 먹거리 북녀들 어묵 한번 제대로 먹을 줄 아는데 어우 부럽다 몸알이 못하게 미쳤네 북한에 있을 때 어묵이라는 걸 저는 들어도 못 봤고요 TV로만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드라마란가 보면서 봤는데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게 어묵인 거예요 북한에는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뭐요? 인저고기라 거기 없어가지고 국물 기름 쬐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거기처럼 만들어요 북한에 인조고기가 있다면 여기선 각종 채소 듬뿍듬뿍 넣고 생선살을 넣어 만드는 것이 바로 어묵 조물조물 잘 버무려주고 와 반죽이 자유자재예요 칼이 안 보일 지경 어느새 사각 어묵 뚝딱 완성 벌벌벌 기름으로 직행하면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어묵 탄생이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에 어묵 반죽으로 쓱쓱 감싸면 소시지 핫
오빠. 정말 기계같이 하시네요. 생생 통통 자유비 은혜 씨의 솜씨는.